안녕하세요. 저는 최진묵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 20년 넘게 마약 중독으로 고통을 겪다 현재는 이제 단약을 하고 마약 중독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마약 중독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르크라는 시설이, 제가 운영하는 시설이 마약을 끊는 시설은 맞아요.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사람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안 변하면 마약을 못 끊어요. 교도소 갔는데 마약을 못 끊는 이유가 그거예요. 잠깐 끊어요. 3개월, 6개월, 1년. 근데 다시 마약을 해요. 여기는 마약을 끊으러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달라고 오는 곳이에요. 저희 와이프 가게로 지금 갈 건데, 거기서 이제 상담할 친구 한 명이 네. 대기하고 있어서 아, 네. 상담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태연이한테 전화해. 좀 기다리고 있으라고. 안녕하세요. 가수 남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근황은 지금 인천 다르크에 입소해서 네, 열심히 회복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그런 거 계획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태연님이랑은 네. 어떻게 이제 처음에 인연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회복 강사로서 교육을 할 때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에게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가수 남태현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제가 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서 이 저녁 때는 한번 전화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문자를 복사해서 다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죠. 아, 이 친구가 좀 간절하구나. 그렇게 저하고 인연이 된 거예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밥 사주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태연이가 요즘 기운이 없어. 기운이 없어. 그지? 어떻게 하다가 소문되게 됐는지. 일단 제가 정신과 처방약 같은 것들을 10년 정도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경계가 조금 무뎌지더라고요. 점점. 그때 저도 이제 휩쓸려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된것 같아요. 넌 그걸 많이 먹더라? 네. 그, 이게 제일 난것 너는? 두달 동안 계시면서 가장 많이 변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혼자 자취할 때는 뭐,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술 먹고 싶을 때술 먹고 막 그랬는데 여기선 안 되거든요. 다안 돼요. 밤 11시 취침, 아침 8시 기상. 음주 절대 안 되고요. 삶의 패턴이,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조금 질이 좋아진 것 같아요. 조금 정신도 맑아지고 사람들이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규율 같은 것들을 어긴 것에 대한 굉장히 죄송한 마음도 있고 죄책감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냥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고, 그리고 죄송한 마음이 크죠. 이제 어디 가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 유튜브 촬영하러 가요. 마스 형이라고 해서 마약으로 쓰레기 된 형이.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 마약 중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마약 중독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것들이 막 과장된 것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지금 10대, 20대, 30대 친구들이 다그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방송을 만든 이후로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마약에 대한 실질적인 게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인천구치소 면회를 가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 2주에 한번 정도? 이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너를 계속 기다리고 있고, 너 나오면 다시 같이 회복을 하자라는 그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거죠, 제가 이 친구한테. 왜냐면 대부분 이렇게 되면 또 혼자가 돼버려요.
가족도 버리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이걸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한번 계속 그 해보랬으면 좋겠어 갖고 이 친구가 꼭 사회 일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 면회를 가고 있습니다. 또 뵐게요. 지금 다르크에 있는 분들께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우리 입소에 있는 친구들에게 바라는 점은 딱 한 개죠. 회복해서 얼른 사회 일원이 돼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 이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좀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는 물론 사람이라 당연히 호기심이 생기죠. 궁금하죠. 나는 것 같아, 내가 슈퍼맨이 된 것 같아. 호기심 갖지 마세요. 그런 기분 하나도 없고요. 정말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경험이 될 거예요. 만약에 호기심을 가지고 접하게 된다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 단 한 번의 호기심이 본인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으니까 절대 호기심도 갖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